설교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 너무 잘하는 게 문제거든요. 너무 잘해, 너무.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은요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가 더 나은 것 같다고. 처음에는 그게 듣기 좋은 소리죠. 근데 이 장로님이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요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도받고 해야 되는데 지도를 안 받아. 그냥 뭐 자기 잘한다는 그 말 듣고요 결국에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나 오늘부터 신학할래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한 중에 또 신학만 하면 되는데 교회를 또 나가겠다네요. 신학을 하자마자 또 자기는 또 개척하겠다네요. 개척을 또 했네요.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중위자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전사님이. 담임 목회자의 지시를 안 받으면 그렇다니까요. 조금 뭐 되는 거 가지고. 이게 오히려 지도 안 받고 전도 잘하는 거예요. 그 문제 많습니다. 오히려 잘하면 할수록 목사님의 지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외부 사역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내가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큰일 나죠. 항상 그 교회 목사님하고 분명히 면담이 돼야 되고 대화가 돼야 돼요. 왜냐? 목사님만큼 그 교회의 상황을 잘 아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분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상태 이 지역이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지 이 지역이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뭔지 뭐 영향을 주는 뭐 종교라든지 그러면서 지역의 뭐 경제 상황 이 사람들이 어떤지 가난한지 또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도라는 지역에 딱 들어가서요 영도 이 사람들의 영향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뭘까 했더니 천리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뭘까 했더니 치유라는 거예요. 건강. 그렇죠? 그러면서 이 지역 사람들의 상태 그 경제 상황을 보니까 너무 또 가난해 또 이 치유라는 것을 이 건든 겁니다. 천리교가. 그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 배국유 목사님이 이런 분들 막 하얀 가운 입혀놓고 그냥 입혀놓고 침만 놔주는데도 침도 몰라 어딘지도 무지개 막 찔러요.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지역을 분석한 거죠. 지역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딘지를 안 거죠. 이게 지역 이런 상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사역자 점검을 해야 돼요. 의외로 사역자들이요 불신앙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흔들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역자의 상태가 점검돼야 돼요. 영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짜 이 사람이 강단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모늘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전도자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체크가 돼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은 제가 앞으로 반복으로 할 겁니다. 듣다 보면 이제 여러분요 딱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이. 그리고 지금 사역하는 부분들을 또 점검해봐야 되고 제대로 지금 다락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인지 지교회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진행자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되어지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또 필요하다면 팀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되겠죠. 여하튼 이게 분석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고요.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팅이거든요. 예비 캠프의 꽃 중에 꽃이 세팅입니다. 세팅을 해놓고 본 캠프들 가야 돼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진행자가 이것을 만들어 주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1번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그렇죠?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장소가 확정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이 대상자죠. 대상자 명단을 지금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명단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대상자 중심으로 만약에 캠프라는 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문이 열리면 누가 들어갈 것인가? 누가 들어갈 것인가? 누가? 이건 사역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진행자들, 지금은 진행자들이 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내부 사역자, 뭐 우리 중간 사역자들, 우리 이런 분들이요. 이렇게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직위가 있다고 한다면 직위를 연결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개인 양육이다 다락방이 열린다 그러면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게 결국엔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고 이게 세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누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이 사역자들, 사역자 중심으로 뭐 하냐면 진행자들이 사역자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 사람들 그 본교회에서 신행교회의 사역자들 뽑아내가지고 제대로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다락방 하는 거, 개인 양육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훈련을 좀 시켜주고요. 이것은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좀 훈련 시켜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조장 훈련. 어떤 분들은 사역하는 것보다도 조장 역할이 너무 잘해. 성격 자체가 조장 딱 가면 조장감. 그리고 팀 사역. 이런 사역자 훈련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따 8시 예배 때 제가 좀 메시지로 여러분께 좀 하겠습니다. 이런 걸 제가 같이 훈련도 좀 시켜드리고 좀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진행자들이 좀 해야 될 이런 부분들입니다. 세팅 딱 하고 본 캠프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기도. 너무 중요하죠. 세팅을 다 해놓고는 뭐하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수하고 순천 이번 캠프 총 저는 주제가 전 성도가 함께하는 캠프. 이번에 전 성도입니다. 전 성도가 함께하는 캠프입니다. 뭐 본 캠프 때 다 동참시키라는 그거 아닙니다. 본 캠프에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고 직장 가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캠프하시면 됩니다.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하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전체 미션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부교역자들은 또 렘넌트 사역자들은요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본 캠프 때 직접 오시는 분들과 간접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이게 전교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게 늘 끼리끼리 하는 사람만, 늘 캠프 때 모이는 사람들만, 거의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주부, 실업자 아닙니까? 시간 되는 사람들. 이게 시간 되는 사람들만 캠프하는 게 아니고 전 교인이 캠프하도록. 이번에 제가 잡은 총 주제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번 캠프는 전 성도가 함께하는 캠프다. 직장 가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하시면 돼요. 사업터에서 하시면 돼요. 영업 뛰시는 분들은 영업터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여하튼 전 교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확한 이런 기도 제목들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장소가 나왔다. 대상자가 나왔다. 또 들어가야 될 중요한 이런 사역자들 뭐 등등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정말 캠프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 전 교인이, 전 교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두고 릴레이로 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 할 때 뭐 금식을 해도 되고 밥을 드셔도 괜찮아요. 이게 딱 도표를 짜가지고요. 뭐 아침, 점심, 저녁 하든지 해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본 캠프 디데이 전까지 하는 겁니다. 전 교인이 뭐냐? 결국에는 여리고 작전입니다.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말을 들리지 말고 한마디도 하지 말고 강단 말씀 떨어지는 대로 말씀 잡고 언약궤에 따라서 뭐냐 같이 도는 겁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 때로는 혹시 이게 안 되면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뭐 밤 9시에 이 시간에는 나를 스톱시키고 모든 걸 멈추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우리를 멈추자, 우리 생각을 멈추자. 그리고 전 교인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희 교회가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전 교인이 그 우리가 성전 이전을 두고 또 새로운 이 성전 그 응답을 받는데 지난 우리 10월 달에 응답 받았거든요. 그 응답을 받는데 전 교인이 뭐였냐면 밤 9시 정시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뭐 릴레이를 하든지 정식을 하든지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비상사역.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나는 없는데 있게 만드신다니까요. 우리 교인들이요 이걸 체험한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그걸 체험한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기도했는데 응답이 천년 동안 받을 응답들이 와요. 그렇죠? 인간이 천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1초만 하루만 역사해도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그거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상사역.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누가 일을 하십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도록 맡겨야 돼요. 그 일을 그래서 교회가 성전 건축한다 그 일을 지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그 일을 터뜨리시고 그걸 완성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라고 했어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더 큰 응답이 와요. 우리는 조그만 건 기도했는데 응답은요 더 크게 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레미야가 시대들이 지금 갇혀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인생의 코너에 몰려있고 밑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도 감옥 안에서 더 큰 응답 받았어요. 왜냐?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교인들은 일을 기도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교인들은 기도하고 그렇죠? 영업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죠? 기도는 우리가 하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죠? 기도는 우리가 하고 영업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케팅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어느 때는 이런 캠프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분 또 병든 자를 두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뭐 암에 걸렸다? 전 교인이 다 달라붙어가지고요 벌떼처럼 붙어가지고 함께 합심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확신이 있거든요. 얼마나 확신이냐면 암이요. 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암은요 감기보다 못한 병입니다. 우리한테는 큰 병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암 걸리면 뭐 이렇게 죽는다더라 그건 통계입니다. 그건 통계지 그건 그래도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뭐하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예비 캠프 하면서요 정말 중요한 거 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렘넌트까지 다 동참시키세요. 아예 딱 도표를 그려가지고요 정말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되어지는 교회들 이렇게 쭉 보니까 큰 교회도요 아예 릴레이 금식을 딱 판을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돌리더라고요. 큰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게 아니고 시간대로 나눠갖고 이렇게 큰 교회들은 이름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에 한 시간 동안 자기 타임이야.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해도 되고 정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희 교회가 성전을 응답을 받는데요. 제가 몇 군데를 좀 봤거든요. 근데 내가 그동안 그 봐왔던 그 교회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찔해요. 하나님께서 엄청 좋은 교회를 준비해놨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이게 보일 것이다.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된다는데. 오늘 여러분 기도처 보셨죠? 전무후무. 여호수아에게 된다면 되는 거야. 여호수아가 말씀을 잡았어요. 그것도 오늘의 말씀을 잡았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전 교인이 말씀 잡고요,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전 교인이 같이 달라붙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캠프 중에 캠프는 이겁니다. 이거요. 이번에는 한번 랩런트들까지 다 동참시켜가지고요 같이 해보는 겁니다. 정말 재밌어요. 성도들이 그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저는 그 맛을 여러 번 보고 나니까 개척해가지고요 금요 기도회도 찾아가는 금요 기도회로 해가지고 뭐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 있는 사람들, 문제 심각한 사람, 안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가만 안 놔두거든요. 정규를 다 소집합니다. 우리 그 집사님, 우리 성도님 집으로 다 모이세요. 그럼 랩런트가 다 모입니다. 뭐하냐? 손 얹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 하고요, 제가 기타 치면 찬양하고 합심기도 하고 우리 옛날에 기도원에서 했던 것처럼요 하는 겁니다. 진짜로 병마가 이기는지 우리가 이기는지 한번 붙어보는 겁니다. 성도님들이요 많은 체험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왜냐, 이분들은 평일날 현장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게 현장이에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떠나가고,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귀신 막 이초성 목사처럼 막 눈깔 찌르고 뭐 이렇게 장풍 쏘고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복음만 전하고 찬양만 하는데도 이게 사람이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본 거면 전교인이 그거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했던 그 비결 중에 하나가요 기도였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한번 정말 릴레이 아니면 정시, 여하튼 전 교인을 동참시켜라. 그렇죠? 여리고 도는데 다 동참시켜라.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본캠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리고에서 고함 지르잖아요. 본캠프 때는 콱 터뜨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후속 때는 뭐 해야 돼요? 전리품만 챙기면 돼요, 여러분. 응답만 챙기시면 돼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하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메시지 중에 여러분 다른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생소하게 좀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귀에 한 가지 들려야 됩니다. 이겁니다. 기도. 회복하세요. 특히 실행교회는 기도 회복하세요. 오히려 숫자가 많은 것보다 오히려 적은 숫자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더 확실해. 생전 안 하던 금식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좀 진행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 메시지 핵심이 이거니까요. 이렇게 좀 아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좀 계속하시고, 이번에 저도 이렇게 쭉 오늘도 실행교회를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릴레이로 지금 준비하면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또 지금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고 그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왜 캠프하는지, 그 캠프에 그 축복이 있거든요. 그것을 자꾸 각인시키는 겁니다. 지난번도 제가 이 성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저는 캠프를 하면 할수록 이 응답 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여수에 와 있잖아요. 응답은 저는 우리 교회에 옵니다. 응답은요 내 현장에 와요. 왜냐,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보니까 뭐라 되냐면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이런 한번 펼쳐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요? 네 위에. 지난번 말씀드렸죠. 최고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캠프는 나예요.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 아닙니다. 여러분이에요. 내가 최고의 수혜자. 내가 살아요. 내가 캠프해야 내가 살아요. 병든 사람들요, 캠프하셔야 됩니다. 자꾸 집착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픈 거 자꾸 집착하면요, 뭐 암세포라는 것은요 딱 퍼져나갑니다. 우리 세브란스의 암병동에 계시는 교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암세포가 다 있다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부 목사님한테 아유, 당신은 암 일기다. 그런 언도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목사님은 염려하고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암세포가 확 퍼진다네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암 선고가 내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때부터 암세포가 확 자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멀쩡했는데 거기 이제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캠프로 집중해야 됩니다. 차라리 죽더라도 캠프다 죽어야잖아요. 멋지게 죽어야지. 한 번뿐인 인생. 최고의 수혜자. 2절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미 어둠은요, 여수, 순천 땅을 완전히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이 캄캄함 속에 덮여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사람들은 지금 흑암에 덮여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한대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난다. 그때 있어요. 다른 사람은 흑암에 덮였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는 흑암이 덮였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성구를 가지고 설명해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팀생활을 해주셔야 됩니다. 캠프가 이런 축복이 온다. 그렇죠? 내가 먼저 산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3절 보세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왕들도 와요. 순천, 여수, 시장도 와요. 여러분 앞으로 준비하세요. 이 지역에 국회의원 옵니다. 이제는요. 오게 되어 있어요. 안 오면 안 될걸요. 국회의원이 궁금해갖고 안 될걸요. 이제는요. 왜냐? 임마누엘 여수교회만 가면 사람들 살거든. 아마 동네 이제 스님들도 궁금해할걸요. 동네에 스님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 교회. 막 궁금해 죽겠어 진짜로. 왜냐? 이 교회만 가면 사니까. 그렇죠. 왕들이 온대요. 비치는 그 빛으로. 또 뭐라 했습니까? 비치는 나라들이 그 빛으로 온대요.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임마누엘 여수교회는 보세요. 앞으로 수많은 나라가 온다니까요. 빛만 비추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학교 사역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요즘 학교 사역이 힘들잖아요. 학교에 막 도우미도 있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다 카메라 달려있고요. 너무 힘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들어가서 할 사람 없으면 여기 앉아서 그냥 구원의 길 그리세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현장 속에서요. 여러분 혼자라도 앉아가지고 홀로다락방 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세요. 빛을 비추고 있으면 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체험 많이 했어요. 오더라니까요. 하는 예비하신 영혼들은 붙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저한테 길 물어보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그러다 생명 없고 붙여주세요. 여하튼 여러분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 사는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진짜로 제가 오늘 자꾸 암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요. 아프신 분들 여러분 집에서 현장에서 종이 있죠. 껌 그거 쌓는 종이 껌종이 그만한 종이가 보여도 명암만한 종이가 보여도 구원의 길 그리세요. 거기에 집중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흑암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살아요.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4절을 보세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무리가 오게 돼서 여수에 있는 사람들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 와야 살거든. 여기 안 오면 못 살아. 이제는 무리가 다 온대잖아요. 왕들도 오죠. 나라들도 오죠. 무리가 오죠.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 아닙니까? 네 아들이, 네 딸이 네게로 안겨 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빛을 딱 비추세요. 특히 우리 짱미 있는 가정들, 우리 배우자 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들어오잖아요. 남편만 들어오고 흑암은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개판치던 남편이요, 흑암이 무너져버려.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요,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저 왼수 자꾸 흑암 심어. 내가 아이고 저 왼수 저거 언제 죽나, 저거 아이고 저거. 내가 흑암을 심고 있으니까 흑암도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빛을 비추세요. 특히 우리 아프신 분들도 빛 비추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자꾸 빛을 비추세요. 구원의 길 자꾸 그리세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나라들, 왕, 무리들, 네 딸, 네 아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수 복음화는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요. 가장 먼저 내가 살고요. 다 살아요. 여하튼 동네 무당들 이 교회 안 오면 안 될걸요? 궁금해 죽을걸요? 뭔가 저 교회는 비결이 있는데, 요즘 다 장사가 안 되는데 저 교회 가면 다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이게 진짜로 이런 무당들도 궁금해하는 교회. 뭔가 저 교회를 가면 뭔가 비결이 있다? 그런 교회 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성경대로 된다 생각하거든요. 복음화가 됩니다. 가장 먼저 내가 살고 복음화되고. 세 번째, 5절 보세요.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다 모여 네게로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쁜 빛을 낸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통 아픈 사람 얼굴하고 건강한 사람 얼굴은 다르잖아요. 때깔이 다르잖아요. 기쁜 빛을 내고 네 마음이 화창하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겁니다. 질병 치유입니다. 여러분 캠프하는 동안에요 치유가 돼버려요. 정말 우리가 캠프에 집중한다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곳에 정신 팔리지 말고 정말 내가 전도에다만 정말 집중한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된다니까요. 네 마음이 화창하다. 우중충한 게 아니다. 불안한 게 아니다. 네 얼굴 그 빛이 기쁜 빛을 낼 것이다. 늘 싱글벙글이에요. 싱글벙글. 질병 치유. 거기다 네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돈. 경제 축복. 캠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와요. 올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올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사업 속으로 경제가 흘러 들어가 버려요. 흑양 경제는 끊어지고 새는 경제는 막아지고 모든 축복권이 이제는 저 이방 나라 빼앗겼던 그 재물이요 다시 돌아와요. 쫙 돌아와요. 경제 회복. 그래서 여러분 이 캠프의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 교인들한테 자꾸 설명해 주세요. 이건 어떤 우리가요 설득시키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 제가 보세요, 미자리교회 제가 캠프도 인도하죠. 왜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가야 내가 축복받아요. 저는 내가 오늘 우리 총무님한테 그냥 언뜻 그랬습니다. 아, 내가 올해만 여기 좀 캠프했으면 좋겠다고 전남로에.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여기 오겠습니까? 제 축복이거든요. 실은요. 저는 돌아가 보면요 우리 교회 분명히 응답 와 있어요. 이게 최고의 수혜자가 나예요. 내가 최고의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복음화 되게 돼 있습니다. 희한하죠? 전도는 되는데 우리 가정이 그대로야. 여러분 시간표 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세요. 나라, 왕, 무리, 그 다음에 우리 자녀야. 우리 가족. 되는가 안 되는가 보시라니까요. 미기로 안기어 올 것이대요. 확신 가이세요 여러분요. 왜냐? 이것부터 주면 전도 안 하니까. 근데 배가 따뜻해지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가정 보고만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저를 고소하시라니까요. 저를 고소하세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치유됩니다. 전도하다가 치유돼야 돼요. 그런 간증자가요 막 나와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경제 축복 오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빨리 여러분 기도 전교인을 다 동참시키는 기도 하세요. 이건 렘넌트한테도 자꾸 미션을 딱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전교인이 참석하는 교회다. 이거 캠프다. 그렇죠? 그리고 캠프의 축복 이걸 자꾸 각인시켜주세요.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딱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이사야 60장 20절 이제 어느 정도냐면 내가 빛을 안 비춰도 돼. 아예 이제는 해와 달도 필요 없어요.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너의 슬픔의 날은 끝날 것이라 했어요. 끝났다. 끝. 모든 문제 끝. 이런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끝. 글쎄 끝. 그 뒤에 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뭐 강국이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여 속히 이루리라. 그렇죠? 끝나 끝.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물음표 있나요? 캠프 하세요. 저는 캠프에서 내 인생 바꿨습니다. 캠프를 통해 내 인생 바꿨다니까. 다른 걸 통해서는 안 됐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 한번 참 풀리지 않는 뭔가 내 정말 안 풀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봤어요. 신학교도 안 돼요. 합숙훈련을 갔어요. 합숙훈련도 안 돼. 이것저것 제가 다 해봤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제가 깨졌어요. 저는 거기서 저는 인생의 답을 모든 답을 다 찾아냈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캠프 해보가세요. 전도 해보가세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참 복음교회를 오늘 갔다 왔어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이 30군데 현장 30명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이 사람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으로 정말 30명을 정해놓고 정말 집중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 하나님 이 사람을 뒤집어놔요. 조금도 우리 불신앙 다 버리시고요. 제가 미리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교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실행교회 돌면서 1년 후에 보자. 진짜 1년 후에 제대로 우리가 세팅 딱 해가지고요 1년 후에 한번 보자. 어떤 응답이 오는지 여러분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비 캠프 2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의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우리 부교역자들 또 우리 귀한 중직자 우리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제는 전 교인이 함께하는 캠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 전 교인이 동참하는 캠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릴레이로 또 정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의 그 응답 캠프 축복의 그 응답 각 교회들마다 확인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돌리면서 또 우리 강사님 모시고 박수 한번 칩시다.